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장중 내내 상승을 시도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6거래일 연속 하락한 채 이 장기적인 하락세를 계속 연출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날은 상승을 시도했던 이유도 그리고 결국 하락 전환했던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일단 상승 시도를 했던 이유를 살펴보자면 영국의 영란은행이 정말 기록적인 규모의 채권 매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채권 시장을 좀 안정시키면서 시장 반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하지만 결국 하락했던 요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영란은행의 채권 매입 마감 시점을 연장하지 않고 그날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란은행이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채권 매입을 좀 연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했었는데 그 기대감이 꺾이고 희망이 꺾이게 된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 지표, 즉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를 두고 보자는 경계 심리도 상당했는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별로 안 좋은 게요. 지난 밤사이에 발표됐었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물가가 오르면 결국 이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물가가 아직 안 잡히겠구나라는 경계 심리가 시장에 작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밤이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밤 소비자 물가 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감 시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10월 12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장중에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요.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의 행보를 가늠하게 해줄 CPI 발표를 앞두고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새롭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은 없었는데요. 연준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천천히 하락하고 있다라면서 강력한 긴축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반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새로운 내용도 있었는데요. 일부 위원들이 현재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인 분위기는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함을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했습니다. 8월에 8.7%보다는 둔화가 됐지만 전망치였던 8.4%는 상회했는데요. 전월에 비해서는 0.4% 오르면서 시장 전망치였던 0.2%를 상회했고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발표될 9월 CP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와 소비재 섹터가 상승하고 부동산과 유틸리티 그리고 원자재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대부분 1% 안팎의 상승이나 하락세를 보였고요. 전날 크게 하락했던 넷플릭스는 3%가량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더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모더나는 머크와 함께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을 개발하고 또 상업화하겠다는 소식에 8% 급등했습니다. 머크는 모더나에 2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임상 이상 시험 중이고 1차 데이터는 4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펩시코는 3분기 실적 호조에 4% 상승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고 올해 가이던스도 10에서 12% 증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가격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장 크루즈라인은 11.35% 급등했습니다. UBS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UBS는 3분기에 노르웨이제안의 예약률이 증가했다면서 30%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로얄캐리비안 그리고 카니발도 각각 11%, 10%씩 급등했습니다. 리프트 소식도 보겠습니다. 리프트는 전날 미국 노동부가 독립적인 계약 형태의 근로자들을 직원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고든 헤스켓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바꾸자 5.4% 급등했습니다. 고든 헤스켓은 운전자 확보로 대기가 줄었고 또 앱 방문자로부터의 매출 전환율이 높다면서 리프트가 개선될 여지가 있고 주가가 이에 따라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3.5% 상승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나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소식에 전거래일에 이어서 수요일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철 항공 수요 급증으로 그리고 승객들이 비행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3분기 매출이 2019년에 비해 1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인텔 소식입니다. 인텔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둔화 그리고 기록적인 PC 수요 감소로 대규모 인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텔은 일부 부서 직원의 약 20%를 감축할 예정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에만 20% 넘게 하락한 바 있는 인텔은 수요일장에서 1%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OPEC 플러스에서 전 세계 수요 전망치를 하향하자 사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약 2.5% 하락한 $87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총 네 가지의 키워드가 있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인텔 11% 해고. 요즘에 기술주들 사이에서 해고와 그 구조조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인텔은 어떤 내용을 발표한 걸까요? 네, 인텔이 2016년도 4월 달에 그때 좀 2016년도 장이 안 좋았죠. 그때 실적 보고할 때 12,000명의 11%를 해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난밤에 또다시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블룸버그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지금 인텔에 한 12만여 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상당수의 인력을 해고할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특히 영업이라든가 마케팅 부서에서는 직원을 최대 20%까지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반도체 칩 쪽에서는 이제 수요 부족 얘기가 계속 나왔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공급 과잉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올 한 해가 정말 전체적으로 계속 힘든 그런 장을 보내고 있는데 인텔이 이제 27일 날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주당 EPS가 약 한 35센트 정도, 매출은 150에서 160억 달러 정도 회사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34센트 정도 EPS 예상하고 있고 154억 달러 정도 매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보다는 괜찮다라고 평가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191억 달러 매출이 비하면은 그리고 주당 이제 171만 달러 순이익에 비하면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가지고 인텔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관심이 높았습니다. 자, 인텔에서 이 해고설까지 나온다는 것은 반도체 업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부분은 없는 걸까요? 혹시 반도체주 가운데 관심 가져볼 만한 주식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9월 달에 관심 가졌던 게 이제 마이크론이라든가 대만 반도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10월 달 들어와가지고 관심을 시장에서 관심을 주고 있는 종목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시가배당률이 한 3.6% 정도 되는데 그런 어떤 방어적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기관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제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낮은 그런 업종의 칩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이제 뭐 소비 가전이라든가 이런 쪽 반도체는 조금 배제를 하고 그쪽보다는 자동차용 같은 산업용 칩을 갖다가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동차 산업 비중이 매출의 42%에서 이제 62%까지 20%포인트나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고요.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연간 수익률이 2004년부터 해가지고 연간 수익률이 한 21% 정도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도 매년 12%씩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당을 이제 1달러 24센트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19년 동안 연속해서 계속 배당금을 올리고 있는 그런 수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150억 달러 지금 추가적으로 더 이제 자사주 매입을 승인하는 그런 이사회가 있었는데 이게 2004년 대비했을 때 약 한 절반 가까이 발행 주식 수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좀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인텔이나 엔비디아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AMD 같은 회사들도 조금씩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덜 빠졌다는 것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증명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끝이 보이는 파티라는 건데 사실 파티라고 얘기하기 민망할 정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10월 첫 두 거래일 정도 반짝하고 말았으니까요. 어쨌든 영란은행이 채권 매입을 결국은 오는 14일에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것이 상당히 큰 시장의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뭐 지난 밤새에 아주 나쁜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란은행은 기록적인 수준의 채권 매입을 지난 밤 사이에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난 수요일 장기 국채를 26억 3천만 달러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채권 시장의 발작이 일어난 이후 채권 매입을 시작한 이후에 최대 규모의 채권 매입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영란은행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시장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표는요. 현재 영국의 영란은행 국채금리입니다. 길트금리인데 30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다소 안정되는 모습. 그러니까 뭐 하락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급등세가 다소 잠잠해졌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 덕분에 사실 미국 증시는 장중 내내 상승 탄력을 좀 보일 수 있었던 건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키워드를 설정을 했던 것처럼 끝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날 결국 영란은행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채권 매입은 오는 14일,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4일에 결국 종료를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트러스 총리가 자신이 틀렸다는 점을 절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감세를 하면서도 공공지출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세를 하면서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는 영국에서 트러스 총리가 감세를 철회했다고 알고 있지만 계속 이건 철회가 아니라 잠시 뒤로 미뤄둔 것일 뿐이다 라는 점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여기다 또 공공지출은 줄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감세를 하면 일단 버는 돈은 적은데 공공지출, 즉 나가는 돈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 재정이 펑크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막대한 규모의 채권 매입으로 뭐 시장이 다소 잠깐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14일 이후가 더 걱정되는 게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무사님, 14일에 정말 채권 매입이 종료가 된다면 그 이후 시장은 좀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까요? 다시 한번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네, 일단 의회에서는 가장 지금 최근 소식은 뭐 연장하려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국이 좀 불안한 게 이제 트러스 총리에 대해 가지고 그가 갖고 있는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한 기본이 이제 최소 규모의 정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기존의 흐름이 아니라 좀 혁신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불안감을 갖는데 돈을 풀어도 그러니까
뭐 금화를 44억 파운드나 사들이고 뭐 채권 사들이고 돈을 풀어도 문제고 또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또 돈을 또 안 풀어도 문제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방향이든 무조건 문제시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난밤에는 어쨌든 긴축 정책이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우려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금리를 대폭적으로 또 인상을 할 그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제 영국은행이 이런 부분들을 조만간 이제 진행을 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은 또 인플레이션을 급등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나왔던 게 이제 그 연기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연기금이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재조정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조정은 사는 것도 있지만 파는 것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또 이게 문제가 됐냐면은 금융감독청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현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앞으로 다가올 경제 침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기금을 비롯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이런 완충 장치를 좀 강화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에서 주식 매도를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긴축 정책에 대한 거, 인플레이션 확대되는 거, 그리고 연기금에서 주식 매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로 모여지는 게 주식 시장의 추가 하락. 이 부분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미국, 영국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14일 이후에도 사실 시장의 희망보다는 좀 우려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요. 페이팔 삭제라는 건데 이게 페이팔을 삭제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페이팔이 무엇을 삭제한다는 걸까요? 네, 지금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이슈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딜릿 페이팔 해가지고 페이팔을 어떻게 삭제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페이팔에 대해서 사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게 될 경우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시키겠다. 페이팔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다.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페이팔은 사실과 다르다. 그런 내용이 없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팔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2분기에 손실이 났죠. 지금 보면은 뭐 정말 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주가도 이제 급락을 했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시장에서 지난 주말을 전후로 해가지고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밤에는 이제 그 시장에서 나온 얘기가 그 제퍼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게 그 리트윗하는 게 한 7만 개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보면은 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데이터가 굉장히 4억 개 이상 그렇게 많은데 겨우 7만 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흔들려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번 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축소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지난밤에 이제 페이팔의 주가가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페이팔도 뭐 최상위권에 뭐 서학개미들이 매수한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뭐 페이팔이라든지 블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꽤 많이 투자를 하셨었거든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면 페이팔은 어떤 상태일까요? 페이팔이 사실 이제 성장성이 둔화된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제 손실이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 이제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이 68억 달러인데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한 절반으로 이제 증가 속도가 증가 상승률이 절반 정도로 이제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세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어쨌든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한 10% 늘어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3달러 92센트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에는 비용을 9억 달러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성장 모드에 있다. 그리고 활성 계정 수가 지금 4억 3천만 개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 꾸준히 증가세 한 20% 정도 증가하는 그런 증가세를 유지시켜주긴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마이너스 7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찬사로 보냈는데 어쨌든 지금
페이팔에 대해서 다시 좀 재해석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손실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이게 수익을 내겠다는 측면이 아니라 손실을 줄이자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요. 필수 소비 전성 시대라고 제가 써봤는데 교과서에서 보던 물가가 오르면 식음료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결국 필수 소비재가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현상이 그대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펩시가 지난 밤사이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좋았습니다. 매출도 좋았고 이익도 좋았고 여기에다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했으니까 삼박자를 고루 갖춘 실적을 발표를 한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어떻게 실적이 좋아졌느냐? 바로 아주 쉽게 생각하자면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부 환율과 같은 외부 변수를 제외한 오가닉 매출이라고 부르는데 이 매출이 16%를 증가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가격이 17%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더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가이던스 부분인데요. 올해 매출이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를 높였어요. 근데 기존에 전망했던 게 6% 정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6% 정도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기대치를 2배 이상 높인 거죠. 그만큼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꽤 오랜 기간 펩시는 좀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 자, 덕분에 이날 뭐 필수 소비재를 비롯해서 그런 기업들, 식음료 업체들은 다 같이 올랐습니다. 닥터페퍼, 그리고 코카콜라, 크래프트 하인즈 이런 기업들 동반 상승을 했는데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이거예요. 조금만 길게 보면 지금 보시는 이 하늘색 선이 코카콜라고요. 지금 위에 보시는 좀 짙은 선이 펩시인데 수익률이 펩시가 훨씬 더 선방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물가가 급등하니까 이제 필수 소비재가 앞으로 더 좋아지게 될 것인가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코카콜라에 비해서 펩시가 더 좋은 무엇인가가 있나가 두 번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경기가 침체되면 필수 소비재는 소비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소비를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흔들리는 게 좀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맥도날드냐 도미노 피자냐 햄버거냐 피자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카콜라냐 펩시콜라냐가 부를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데 일단 펩시 실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강달러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통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강달러 현상을 고려하더라도 순이익이 이전에 8% 전망에서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다른 회사들은 강달러 때문에 다 순이익 줄어든다라고 예상하는데 반대로 그걸 고려하더라도 올라갈 거다.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우리가 자주 먹는 삼겹살 가격 오르는 거는 정말 와닿아가지고 막 살 때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동네에 이렇게 시골 장에 가면은 조그만 요런 그 붕어빵 조그만 거 요런 거 파는 거는 가격이 한 50%씩 인상이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냥 사 먹거든요. 그래서 이 펩시라는 브랜드 자체가 코카콜라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적으로 회계 측면에서 실적이 올라가는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측면을 좀 보였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회적인 측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레스토랑에 갔을 때 직원들이 이제 콜라 마시는데 콜라 달라고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펩시가 있는데 펩시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그 코카콜라가 아니라 펩시를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 거의 다 그렇게 물어보는데 사회적인 문화 자체가 펩시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물어봐야 되는 그런 어떤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에 대해서 이제 펩시를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라지는 추세라면은 어떤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코카콜라와 비교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 전망을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상황이 보면은 지난해 연말에 코카콜라 실적 잠깐 흔들릴 걸로 예상될 때 그때 이렇게 주가가 역전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실적 얘기 나오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뜨거웠던 이슈들 체크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